이제 좀 더 빠른 전투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성전보다는 전투에서 획득한 코인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. 화면의 중앙 상단을 보시면은 이제 레드팀과 블루팀이 획득한 스코어가 이제 스코어보드에 표시가 되고요.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게임 시작 때 처음에 공개되었던 현상과 리스트 목록이 그 우측 상단에 아래쪽에 표시되게 됩니다. 선별전의 플레이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선별전은 팀을 나누고 다른 팀의 플레이어를 죽여 정해진 킬수 혹은 제한된 시간에 많은 킬수를 한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. 전략적 위치 선정을 통해 싸움을 준비한 지점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시작 다른 현상물 리스트가 공개되어 리스트에 있는 상대를 제거하면 플러스 포인트를 획득하게 됩니다. 그럼으로써 전투를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상대를 제거하면 다양한 능력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 싸우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플레이 패턴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일단 레벨에 상관없이 그 리스폰 타임 7초로 일단 되어 있고요. 그 초반에 어느 포인트 가 90점 보상전보다 훨씬